와 뭐야 이거. 와 블랙 때리고 대박. 정득. 오늘 아주 좋은 아침이구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몬스터스쿨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짠. 오늘도 한번 멋있는 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좋았어. 뭐지? 내 사이타마. 내 사이타마 선생이 어디 갔지? 저번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딱 놔뒀는데? 뭐야 어디 갔어? 에이? 안녕, 난 히어로 사이타마. 지구를 지키러 간다. 그럼 이만. 뭐야 이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은 저기 학교로 가보자. 다시 만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학교로 가가지고 제대로 몬스터 하나 더 만들지 뭐. 하긴 사이타마 너무 강력했어. 그러면 우리 학교에 더 이상 몬스터들 만들지 않았겠지. 일단 빨리 가보자. 오늘은 또 어떤 몬스터를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 몬스터를 만들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강력한 몬스터가 뭔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중심으로 가볼까? 맨날 쟤로 갔으니까. 오늘 어떤 선생님이 있을지. 선생님 어떤 연구원들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과연 나의 강력한 몬스터를 막을 수 있을지. 뭐야 오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마다 항상 있는 이 상자 뭐지? 안녕 고박사다. 이번에 새롭게 공룡을 만들었는데 출장 때문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 공룡을 좀 잘 지켜주게. 아참 그 옆에 노농집에 이상한 블랙 드래곤이 나타났다더라. 걔도 좀 잡아보게. 아니 이 녀석은 지지도 않았는데 심부름을 시켜. 아야 몬스터 없다고 지금 몬스터 없다고 지금 심부름도 시키고 씨. 뭔데 저거 뭐야 검정 공룡? 깜짝이야 이거. 저 자식 나한테 지금 이발질을 해 지금? 안되겠다. 꼬박사 거라 했지? 아니 뭐 몬스터는 다시만 되면 되지. 저 녀석을 몰래 없애버려야겠다. 좋았어. 아주 강력한 몬스터를 만들어서 저기 있는 저 검정 공룡을 없애버리는 거야. 좋아. 그리고 모른 척 해야겠다. 꼬박사 한번 혼줄 한번 놔봐라. 맨날 나 놀리고 맨날 엘리트 클럽이라고 뭐시기 저시기. 그럼 뭐해 나도 또 질 건데. 강력한 몬스터를 만들어야겠구만. 자 절로 가서 노농집이라 했지? 노농집에 있는 그 몬스터를 잡아서 그 재료로 아주 강력한 몬스터를 만들어 봐야겠구만. 좋아 좋아 한번 가보자.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 궁금하구만. 아 요번에는 아주 큰 공룡을 드래곤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블랙 드래곤 그냥 드래곤도 아닌 블랙 드래곤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한번 가볼까? 여기 노농집으로 가봅시다. 어떤 몬스터가 있을지. 뭐야 미니 블랙 드래곤? 좋아 저거 잡고 아주 강력한 블랙 드래곤을 만들어야겠구만. 좋아 일로와 블랙 드래곤. 자식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미니 블랙 드래곤 잡고 공룡류를 다 잡아가지고 그래 공룡류를 다 잡아가지고 강력한 블랙 드래곤을 만들어야겠다. 깜장생류로. 좋아 오케이. 뭐지 이거? 블랙 드래곤의 힘? 좋아 이거 블랙 드래곤 힘 얻었고. 아주 강력한 드래곤을 만들 수 있겠구만. 그럼 이제 몬스터 타러 가봐야겠군. 몬스터 타러 간 다음에 공룡류를 다 잡아서 아주 강력한 드래곤을 만들 수 있겠구만. 좋아 가보자고. 나의 강력한 드래곤을 저기 꼬박사 저 깜장 공룡인가 뭔가한테 나의 강력한 드래곤의 힘을 보여줘야겠어. 일단은 학교를 가로질러서 저기 몬스터 타워로 가보자고. 어떤 몬스터를 잡아야 될지. 공룡류를 잡으려면 일단은 저기 엔더 드래곤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냥 공룡 잡고 그 다음에 작은 불룡 그 다음 위에 불룡까지 잡으면 되겠다. 그 붉은 공룡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아주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겠구만. 아주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겠어. 좋아 일단 엔더 드래곤부터 잡으러 가자고.
작은 드래곤인가? 그 녀석부터 잡으러 가자고. 랄랄라라라라라라. 여기로 올라가고 한층 더 올라가고 여기다. 오케이. 작은 드래곤 일로 와. 이 자식아 일로 와. 자식. 일로 와. 오케이 좋아. 뭐, 왜 이렇게 빨리 잡냐 나. 오케이 드래곤의 심장도 얻었고 블랙 드래곤의 힘과 드래곤의 드래곤의 심장. 자 가자구. 여기서 이제 올라 쭉 올라가서 꼭대기 바로 아래층에 있는 그 못 낀 공룡을 잡은 다음에 다음 층 가가지고 작은 불룡 잡고 쭉 올라가서 붉은 공룡까지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나의 계획은 완벽해. 역시 난 똑똑하단 말이지. 빨리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서 여기 한 층 더 올라가서. 아 계단 너무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어놨어 이거. 여기 있다 이 자식. 오, 오자마자 반겨주는구만. 일로와 공룡 일로와. 날 오자마자 깊게 반겨주는구만. 널 잡아가지고 강력한 공룡 몬스터를 만들겠어. 오 아프다. 오 왜 이렇게 아프냐 얘는. 아 죽어라 공룡. 아 나이스.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잡았고. 자 공룡이 발톱 얻었고 또 올라가 작은 불룡 잡으러 가자. 불룡을 잡으러 타워로 갈까요? 불룡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불룡을 오케이 일로와 작은 불룡. 이 자식 일로와. 내려와 아 아프다. 내려와 작은 불룡 잡고 일로와. 아 비온다. 이 자식 너만 잡아주고 빌 꺼주겠어. 일로와. 오케이 좋아 착 아하 구석이 있으면 날 때리지 못하지. 일로와 작업불려. 오케이 자 썬 오케이. 자 이제 한 개만 더 얻으면 된다. 자 올라가서 안녕 일미야. 자 일미 스킵. 자 한층 더 올라가고 오케이. 자 비버 스킵. 올라가면 이제 짜잔 불령 일로와 불령 녀석. 너만 잡으면은 아주 강력한 드래곤을 만들 수 있다고. 일로와 불을 내뿜는 블랙 드래곤을 만들어야겠구만. 좋았어 일로와 촉촉촉 초초초초. 오케이 라이스. 오 빨리 잡았다. 오케이 화염의 힘까지 얻었구만. 좋아 이제 내려가 보실까. 아주 강력한 몬스터를 만들어야겠구만. 얼마나 강력할지 기대가 되는구만. 자 이렇게 쏙. 안돼. 아, 텔레포트. 오케이 좋았어. 죽으면 텔레포트 하면 되지 뭐. 자 빨리 가봐야겠구만. 여기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하면은 우리 지하실로 갈 수 있는 교실이 나오지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저기 안에 내가 깜빡하고 앉혀놨으니까 여기 좀 쳐놔야겠다. 쉬우고 오케이. 자 블랙 드래곤의 힘 넣고 드래곤의 심장 공룡의 발톱 불룡의 심장 화염의 힘까지 넣어주면 강력한 불을 뽑는 블랙 드래곤이 나오겠지. 나와라 블랙 드래곤. 우와 이거 뭐 완전 멋있는 블랙 드래곤이네. 일로 와봐 블랙 드래곤. 일로 와봐 일로와 블랙 드래곤. 뭐야 저기 꼈나? 꼈구만. 기다려봐 블랙 드래곤 금방 보여줄게. 오케이 따라와 블랙 드래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블랙 드래곤 대박. 오 대박 블랙 드래곤 완전 멋있잖아. 오 좋아 싸워 공격해. 우와 대박 공격해 블랙 드래곤. 좋아 나이스 블랙 드래곤 잘했어. 헥 꼬박사에 검정 공룡을 네가 없앴구나. 잘했어 블랙 드래곤. 잇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